이제 어제 첫눈이 왔습니다. 지금 많이 추워요. 근데 대구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추울 때는 고성능 바이크는 봉인해 두셔야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할 바이크는 양산 최초 300km를 돌파한 바이크와 함께 있습니다. 그 바이크와 여러분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하야부사 3세대 모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봤을 때 바이크의 큰 외견이 바뀌지 않고 특히 스즈키스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스즈키는 사골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그만큼 큰 변화를 싫어하고 고지식한 회사라는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20년은 아니죠. 10수년이 넘도록 후속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많은 매니아들의 그런 아쉬움과 요구가 많이 빗발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지금 3세대가 나왔죠. 특히 3세대 하야부사는 외향적으로 봤을 때 껍데기, 라이트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변화가 있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차대나 차대를 구성하고 있는 이 형상, 요 아키텍처적인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요.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근데 그나마 하야부사의 아이덴티티를 남겨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야부사 매니아들이시라면은 아실 수 있는 요 시트 아래쪽에 봉그 솟아 있는 차대 부분이죠.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하야부사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고 최초의 하야부사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론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1세대, 2세대를 거쳤지만 완성형이 상당히 높은 그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하야부사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해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이 형상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R1000과는 좀 다른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R1000은 세대가 계속 변화가 되면서 외형적인 디자인이 많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 등이 말이죠. 프론트 뷰는 구형 하야부사와 같은 그런 익숙한 형태의 모습이지만 뒤에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확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뒤에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프론트 뷰는 참 마음에 듭니다만. 네. 영화 매니아들이시면 또 아실 겁니다. 탑건에 톰 크루즈가 타고 나왔던 게 GPZ-900이라는 모델이죠. 그 녀석 때쯤부터 해서 가와사키는 슬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고속 전쟁의 서막이죠. 그 이후에 90년도에 접어들면서 혼다죠. 혼다가 또 밀덕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SR71이라고 미국의 이제 초음속 전폭기 모델이 있습니다. 블랙버드죠. 그 블랙버드의 이름을 따서 나온 혼다 CBR XX 모델이 있습니다. 그 CBR XX 모델조차도 계기판상 속도로는 300km에 도달했지만 GPS상 속도로는 270, 280km 정도밖에 도달하지 못했었던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스즈키는 항상 첫 방으로 때리진 않더라고요. 다른 브랜드에서 막 으쌰으쌰 하고 있을 때 한 세 번째, 네 번째쯤 조용히 묵묵히 준비하고 있다가 짜잔 하면서 한 방으로 훅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여러 차종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하야부사겠죠? 하야부사는 양산이라는 타이틀을 걸고서 양산이라는 말은 생산하는 모든 오토바이가 일정하게 똑같은 성능을 가지는 걸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제한된 금액에서 튜닝, 별다른 튜닝 없이 쉽게 300km를 넘어갈 수 있는 양산형 바이크의 최초가 바로 이 하야부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언제죠? 2015년도 14년도 쯤인가요? 그때쯤 터키 무슨 대교입니까? 파니무식인가 뭐 카니무식 하는 대교에서 닌자 H2R 가지고 시속 400km를 돌파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닌자 H2R 같은 경우에는 양산형이라는 타이틀에서는 조금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있죠. 양산은 했지만은 트랙용 차량으로 시판된 차량이다 보니까 시판 차량은 맞지만은 대량 생산 양산된 차종은 아니라서 일단은 제껴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스즈키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바이크 사업을 영위하겠다 하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 하야부사 때쯤부터 해서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간에는 스즈키가 바이크 사업을 접고
회사가 어렵고 부진해서 그리고 풀체인지를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내부 사정을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차량 자체의 완성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ABS라든가 TCS 편의장비, 안전장비 쪽에 치중을 하고 유로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200마력대가 넘어가는 고출력, 고성능 바이크들이 많아서 지금 하야부사의 출력은 그렇게 높은 출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친구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중저속 영역에서 스즈키스러운 무지막지한 토크를 내뱉어내던 그런 녀석이 요 녀석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지난번 S1000 GT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즈키가 요즘에 혼다스러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혼다스러워지고 있다는 멘트를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이 친구도 비슷합니다. 예전에 그 우악스럽고 중저속 영역에서 막 불끈불끈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그런 스즈키의 맛은 사실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좀 부들부들하고 홍냥홍냥하다. 요 경상도 쪽 말로는 홍냥홍냥, 부들부들 뭐 이런 표현을 되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중저속 영역에서의 그런 고출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고 깊이 됐었던 차량에서 아무나 다룰 수 있는 차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앞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스즈키에서 보실 수 있는 램 에어덕트, 스즈키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크도 있습니다. 스즈키에서는 슬레드, 스즈키 램 에어 다이렉트라고 불리는 램 에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램 에어가 무엇이냐면은 슈퍼차저나 터보차저 이런 기계적인 장치 없이 주행풍만으로 공기를 과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물론 램 에어가 작동하는 시점은 150km가 넘어서는 풍압이 굉장히 많이 받치는 고속 영역에서의 출력 발휘입니다. 그런 곡에 장착되어 있고 특히나 고속 투어로답게 라이더가 공기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페어링으로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주행을 했을 때 좋았던 부분이 바람을 정리를 많이 해줘서 도가니, 무릎이 시린 부분, 요 무릎 쪽에는 거의 뭐 바람이 들어차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윗부분도 상체를 수그리면 충분히 커버가 되고 방풍성, 바람을 헤치고 나가는 에어로다이나믹한 디자인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셨을 때 그 본네빌 사막 그 소금 사막에서 초고속 챌린지가 있는 차량들 보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인디언에도 나왔었죠. 초고속 영역에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거의 쇠기형, 탄알 모양의 형태의 페어링을 장착하고 나간 바이크를 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바이크와 디자인이 굉장히 흡사하죠. 위에 덮는 페어링이 좀 더 극적이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프론트나 리어나 아주 공기 저항을 적게 받게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속 투어러인 만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지 싶은데 바이크의 그런 직진 안정성, 고속에서의 직진 안정성과 코너링 민첩성은 서로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프론트 포크의 각도, 요 각도 때문에 프론트 포크의 각도가 이제 흔히 생각하시면은 이제 크루저 타입, 아메리칸,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미라주, 코멧의 차이겠죠. 같은 엔진, 거의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바이크지만은 프론트 포크에 누워있는 각도에 따라서 크루저 타입은 누워있는 대신에 핸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중저속에서나 끌바할 때. 다만 직진할 때는 핸들이 쉽게 털리지 않는 직진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 있죠. 다만 그래서 오토바이의 민첩성, 코너링 그 민첩성이나 반응이 좀 많이 더뎌서 둔한 편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직진하기에 아주 적합한 바이크죠. 그리고 코멧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포크 각도가 살짝 서 있죠. 그것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직진 안정성은 다소 떨어질지언정 코너링 밸런스에 포커스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고속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면은 코너링 할 때 민첩성이라던가 반응 속도가 많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고속에서의 직진 안정성도 확보를 해두고 이제 코너링에 대한 민첩도 반응 속도를 많이 끌어올려서 적당히 타협을 보면서 세팅을 엄청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샤시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173cm의 몸무게는 지금 한 100kg 가량 조금 줄었습니다. 100kg 가량 됩니다 지금. 좀 줄었어? 그래. 네, 그런데 제가 한번 발차기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 뒤꿈치가 닿고 무릎이 살짝 꺾여요. 살짝. 알천알, 동사의 알천알과 비교를 했을 때
포지션 차이가 많이 편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높이도 지금 이제 탑브릿지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원래 밑에 본 탑브릿지가 있고 그 위에 핸들바를 고정하고 있는 이중 탑브릿지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 덕분에 직진할 때 포지션이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시트 쿠션이 굉장히 폭신폭신해서 실제로 주행,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크게 불편함이나 뭐 엉덩이 배김 이런 부분은 많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야부사 또한 4기통임에도 불구하고 밸런스 웨이트 샤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밸런스 웨이트 샤프트가 뭐냐면은 엔진에서 발생되는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요 진동을 감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밸런스 샤프트가 있으면은 엔진 회전할 때 회전저항이 조금 걸려서 출력은 좀 까먹을지언정 부드럽고 진동이 줄어서 고회전 영역, 그러니까 고회전, 엔진 회전수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라이더가 느끼기에는, 기계적인 부분 말고 라이더가 느끼기에는 잔진동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그래도 진동이 있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300cc에 달하는 엔진 출력인 만큼 하야부사는 최고 출력 위주라기보다는 토크 위주의 차량이죠. 고속토어로 차량답게 중저소 경력에서 토크, 그리고 출발할 때 스타트 어시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고 녀석이 장착되어 있어서 출발할 때 부담감이 좀 적고, 특유의 묵직함은 있지만 토크가 있고 엔진 회전 질감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간질간질 똥꼬 밑으로 진동이 좀 올라오네요. 오토바이 휠 베이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직진 주행 안정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민첩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이크는 보시면 생각보다 민첩해요. 캑시프터 마음에 들고요. 다운시프터도 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크가 뻘떡뻘떡 설라고 했던 예전의 구형 스즈키 차량들과 달리 요 녀석은 아주 와리가리도 잘 되고 버들버들하고 다루기 쉬운 순한 어린 양이 됐습니다. 1세대, 2세대 부사를 잠깐잠깐 타봤었던 저는 3세대 부사에 와가지고 기존의 차량 큰 틀에서 바뀐 게 없고 소프트, 전자장비적인 부분이 이제 크게 추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이전에 S10 GT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혼자스러워졌다. 어우, 잘 나간다. 잠깐 감아줬는데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목마름이 전혀 없어요. 물론 최고 출력 위주로 봤을 때 요즘에 나오는 리터급 레플리카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수준이 되겠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오토바이 내가 다룰 수 있는 출력이 100을 다 못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숫자상에 높게 적혀있는 출력들은 사실상 내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의 출력이니까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사실 예전으로 따졌을 때 상당히 높은 출력은 맞지만 요즘에 보다 더 높은 200마력을 넘어가는 고출력 바이크들이 많아지고 있음으로써 별 볼일 없는 출력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출력도 출력이지만 그 숫자 노름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라이더가 체감할 때 와, 이거는 왜 이래 습입하노? 날아가기 똑 좋네. 실질적인 라이더가 체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출력은 그보단 낮을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결코 출력이 낮고 부족한 차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의 인식을 깨줄 수 있는 구형 하야부사에 비해서 차가 굉장히 와리가리도 잘 되고 직진 병신의 그런 불명예스러운 탈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나무랄 거 없고 특히나 IMU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계기판에 이렇게 오토바이가 눕는 각도가 표시가 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최신 장비들은 익숙치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6단, 6단에서 한번 밀어볼까요? 오호, 토크가 좋습니다. 브레이크는 네, 부족함은 안 들어요. 근데 뭐랄까, 메쉬 호스와 이제 뭐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스펀지처럼 몰랑몰랑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요 정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랙 딜까 아니면은 요 정도 선에서도 충분한 구성입니다.
여기서 스즈키 생각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차는 이 정도에 맞춰줬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니들 입맛대로 바꿔서 타라. 기본적으로 전부 다 풀옵션에 고급 장비들을 장착해두면은 차값이 올라갈 테죠. 그러면은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나왔을 당시에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스즈키가 많이 어려운갑다. 휘청휘청거리고 있다. 스즈키의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고 약간 개량형 모델을 내놓은 것 같다. 이거 페이스리프트 아니냐? 스즈키는 오토바이 사업을 이제 접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불안감과 그런 루머를 일순간에 종식시켰던 이야기가 있었죠. 바로 얼마 전에 출시된 GSX, 8S 모델과 8R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출시되면서 스즈키의 바이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보여줬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왜 알터는 단종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3세대 하야부사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Cause I've been living life right like I could just die any minute. Going for a ride down the side. PCH country limit. I don't need a guide. Follow lights. Take me where I want to visit. Are you alive? Or just breathing? 'Cause I've been living life right like I could just die any minute. Going for a ride down the side. PCH country limit. I don't need a guide. Follow lights. Take me where I want to visit. Are you alive? Or just breathing? Flashing red lights, driving at night. Windowless ride, feeling alive. Nothing in sight, forever in flight. Follow those lines, we'll make it this time. Blurry street lights, work as a guide to memories that we're making tonight.